애니멀로 TV.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상큼한 레몬 테트라에 대해 알아봅니다. 레몬 테트라의 학명은 히페소브리콘 펄치리피니스로 카라신과 히페소브리콘 속의 물고기입니다. 학명에서 히페소브리콘의 뜻은 소형 브리콘이란 뜻이고 펄치리피니스는 검고 노란 지느러미를 뜻합니다. 학명을 풀어보면 소형 브리콘 속 물고기 중에 검노랑 무늬를 가진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사촌격의 물고기로 머젤레드 혹은 레드체리 테트라로 불리는 고가의 물고기가 있는데 레몬 테트라의 풀레드 버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습성과 움직임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고향은 남미이지만 국내 수입되는 레몬 테트라 90% 이상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이고 10% 내에는 유럽 국가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외형에는 큰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생에서도 특정 지역보다는 아마존강의 다양한 지류에서 발견되는 흔한 종이 되겠습니다. 단 산지에 따라서 노란색의 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수입되는 개체들도 부모 개체의 발생 농도에 따라 어떨 때는 몸통까지 노란색을 보여주지만 어떤 개체들은 하얀색 그 자체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몸통이 하얀 개체들은 성숙해지거나 약산성의 묵은 물에 들어가도 레몬이라 부를 만한 진한 노란색은 나오지 않으니 참고 바라겠고요. 암컷은 수컷에 비해 더 수수하고 노란색의 마킹이 연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크기 4cm 내외이고 소용종 중에서는 나름 최고가 있어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 두자 소폭 정도의 수조에서 사육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적절히 사육하면 암컷을 두고 수컷이 지느러미를 펴고 경쟁하는 모습이 꽤나 멋지기 때문에 관상의 재미를 위해 암수를 적절히 사육하면 너무 좋겠죠? 보통 8마리 내외를 사육하는 것이 정말 이상적이겠습니다. 수온은 20도에서 28도 내외가 좋으나 30도 이상에서는 단명하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니 맥시멈을 28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pH는 약산성 5에서 약 알칼리성 7.5 정도가 좋고요. 잡식성이라 먹이는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성격 자체가 무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합사어 선택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간혹 엔젤피시 등 지느러미가 긴 개체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지켜봐 주도록 합니다. 번식은 사촌격의 히페소브리콘 속의 물고기인 블랙팬텀, 오지 등과 마찬가지로 좀 쉬운 편이라 수초가 무성한 수조 내에서 자연 번식이 은근히 잘 되지만 알을 흩뿌려 낳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체 알에 온전한 수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애니몰로 열대어 백과사전 레몬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